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 정책 이행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. 소진공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디지털 전환 지원 가속화,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등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개편으로 판매 촉진팀, 청년 창업팀 등 5개 팀이 신설됐습니다. 아울러 소진공은 상권 육성실을 지역 상권실로 개편해 향후 관련 전문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조직 재정비에 따른 인사 발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.